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 노고로지의 찻잔 연주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굉장히 노멀하게 잡아놨습니다. 처음에 그 패턴으로 6, 3, 1, 2, 3, 6, 3, 1, 2, 3. 한마디에 두번 하게.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10마디에서 A마이너 6, 4, 아니, 5, 3, 1, 2, 3, 5, 3, 1 하고 베이스 러닝. 5번 줄 개방연. 5번 줄 E플랫. 빠르게 16분은 펴겠죠? 해볼게요. 담고 진한 갈 C 드럼에서 다시 5, 3, 1, 2, 3, 5, 3, 1, 2, 3, G, 6, 4, 6, 4가 돼. 6, 4 하면서 2, 3, 4칠때 6, 4, 2번 줄 개방에서 한 마리 다시 6, 4, 2, 3, 4 하고 다시 6번하고 2번, 3번 동시에 4번 하고 다시 베이스 러닝 빈번하게 나오죠. G에서 E마이너로 갈때 6번 3플랫, E플랫 하고 13마디 번내기도 어색하게 여기도 똑같아요. 아까처럼 하나 둘 셋.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. 다시 16마디 6번 줄 G에서 6, 4, 2, 3 할 때 흰머링 2번 줄만 해줄래 흰머링 그러고요. 스트럼. 자, 스트럼 부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그 강약만 조절 잘 하시면 돼요. 슬로고 기본형인데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양양약강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약 부분은 이렇게 6번 5번 4번 주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치시고 강만 전체를 쳐주시게 되면 강을 유난히 세게 치지 않아도 약이 작기 때문에 강이 도드라지겠죠.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할 때 여기서 여기서는 또 이제 베이스 런이 나오는데 단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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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밴까지 하고 5번 줄 개방현 E플랫 그렇죠. 온몸에 너의 다시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 커져 B7 내게로 온다. 뭐 여기서 브룽 1, 2, 3 아주 의례적인 방법이죠. 반마디는 단단업 단단업 하고 드룽 1, 2, 3 1, 2, 3, 4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로 넘어가죠. 그럼 간주가 바로 나오겠죠. 되겠죠. 자,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이 곡은 전체적으로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. 후주는 전주를 계속 반복하면서 엔딩, 페이드 아웃 엔딩을 잡았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찻잔 연주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십시오.